오태양이 투자했던 회사 중에 세영기술이란 IT 기업이 있었어. 세영기술? 응. 당시 획기적인 신기술로 미국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그야말로 초대박을 친 벤처 기업인데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빼앗기는 바람에 버블처럼 사라진 비운의 기업이야. 그게 왜? 핵심 기술을 훔친 경쟁사가 공교롭게도 네 남편 최강일 사장이 투자했던 은하수닷컴이었거든. 게이트에 연루돼서 추모만 남기고 망한 은하수닷컴 말이야. 아, 그럼 당시 오태양이 투자했던 회사가 세영기술이었어? 응. 네 남편 지분이 꽤 커서 게이트가 터졌을 때 최 사장도 곤욕을 치른 걸로 아는데 맞지? 세영기술이 부도난 뒤 오태양은 바로 미국으로 떠났어. 내가 알아낸 건 여기까지. 설마 그루 때문은 아니겠지. 뭐야? 책 보고 있었어요. 오, 오 대표가 쓴 책이네? 아, 지민이가 읽고 있길래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요. 역시 우리 지민이가 나보다 낫다니까. 아, 나야말로 읽어야겠다.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야? 투자자 아니야. 무슨 일이 있어도 오태양 이 사람 꼭 잡아야 돼. 아직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. 그럼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지. 여보. 아빠! 어, 아들. 이 돈으로 써널딩스 주식 사주세요. 그럼, 사줘야지. 지민이는 써널딩스에 투자하고 써널딩스는 양지그룹에 투자하고. 역시 우리 지민이야. 상견지명이.